포렌 이불과 베개 잘 사용하고 계시죠? 하이테크놀로지가 수면에 적용되니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리뷰가 참 많아요. 가까운 지인들도 저 믿고 많이 구매하셨는데 제품이 참 좋다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불과 베개는 잠잘 때 사용하는 그냥 천조각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르셔야 하는 도구, 장비입니다. 저는 요리도 장비빨이고 운동도 장비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숙면도 장비빨입니다. 좋은 수면 도구를 고르시면 인생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수면 시간의 질은 건강과도 직결되죠.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제품은 에코플루피 겨울 이불이에요. 지난번 많이 구매해주신 사계절 이불의 두꺼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침구 좋아하시는 분은 모두 포렌 이불 좋아하시는데요. 구스도 울고 갈 보온성과 볼륨을 자랑하는 이 포렌 이불 중에서도 여름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 모두 사용하시기 좋은 이불이 바로 이 겨울 이불이에요. 이름에 겨울이 들어가지만 겨울만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저처럼 특별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좀 더 포근한 감촉을 좋아하시는 분은 사계절 이불보다도 이 겨울 이불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들 호텔 침구 하시는 이유가 좀 더 폭신하고 포근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인데요. 호텔 침구의 그 고급스러운 풍성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에코플루피 겨울 이불을 추천드려요. 에코플루피 소재의 장점이 이 외부의 열을 이 안쪽으로 가두게 되는데요. 에코플루피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안에 가두는 열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겁지는 않고요. 구름처럼 가벼우면서도 포근합니다. 봄, 가을, 겨울 동안 고급스러운 풍성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가볍고 보온성 높은 이 에코플루피 겨울 이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함께 공동구매 진행하는 사계절 이불과 포렌의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 포렌 4세대 오리지널 경추 베개와 남편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이 오리지널 코어 필로우까지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동물 원료가 아닌 천연 목재 소재가 주 원료로 친환경 내장재 셀 솔루션을 적용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이불 사이의 그 공기층의 온도를 항상 29도로 유지해주는 이불입니다. 열이 높을 때는 열을 흡수하고 또 열이 낮을 때는 열을 방출해서 29도의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거죠. 독일이 원래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재 강국이잖아요. 포렌 이불에는 독일 OBB사의 122년 섬유기술 노하우를 담아내서 일반 섬유보다 6배나 조밀한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조밀하게 섬유를 만들면 섬유 먼지가 그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니타이즈 향기용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외부 오염이나 곰팡이 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서 안전하고 청결하게 오래 이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무실 때 땀 많이 흘리시면 나중에 이불에서 되게 쾌쾌한 냄새 나곤 하잖아요. 이 세니타이저 항균 코팅은 냄새 박테리아도 막아줘서 오래오래 깨끗하게 쾌적하게 이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불 커버를 보통 사용하지 않아요. 간소화된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런 유럽의 침실 문화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럽 제품들은 이렇게 살에 닿는 촉감을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포렌 이불은 커버를 씌우지 않아도 맨살에 닿아도 편안할 수 있도록 후가공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불을 만져보시면 되게 실크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순면보다도 또 그것보다 훨씬 부드럽다고 소문난 극세사보다도 이 포렌 촉감이 더 부드러운 게 바로 포렌의 초극세사 원단에 실크 코팅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실크터치라는 건 후 가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맨 마지막에 후 가공을 할 때 그 필라멘트 단위까지 거친 부분을 절사해서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나무 마감할 때 가장 부드러운 사포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포렌 이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독일의 실크터치 기법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스락거리지 않고 이불이 뭔가 촉촉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일반 이불 원단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용하고 심하게 부드럽습니다. 베개랑 마찬가지로 세탁과 건조가 아주 편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면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세척도 건조도 편하다는 건 왠지 모르게 안심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불도 따로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송받으신 직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렌은 네 차례나 와디즈에서 성공 펀딩된 그런 이불입니다. 나름 팬층도 두껍게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이어지는 베개 설명도 들으시고 같이 포렌 팬이 되어보시겠어요? 유럽에서는 매년 15만 개씩 팔리는 베개이고요. 우리나라도 벌써 누적 30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이 목이 아프신 분들이나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포렌은 글로벌 특급 호텔 400여 개에 납품되는 독일에서 완제품이 제작되어서 베개는 제가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하루에 3분의 1을 함께하는 제품이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딱딱한 돌베개 같은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버릇도 다르고 목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베개 선호에 대한 개인차가 상당히 클 거예요. 베개는 정말 자신의 수면 생활과 목 상태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꿀잠을 이루실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수면의 질이 조금 낮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유심히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접 만져보실 순 없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볼게요. 처음엔 만져볼 때 이게 너무 푹신해서 내 목을 지지해줄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요. 막상 베고 누우면 탄탄하게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전혀 이질감 없이 목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눌림 없이 부드럽게 숙면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베개는 템퍼 라텍스 베개예요. 침대 구매할 때 같이 라텍스 베개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라텍스 베개의 최대 단점이 라텍스이기 때문에 머리에 땀이 많이 차는데 얘를 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빨아도 이 냄새가 나서 이 속까지 다 이렇게 빨고 싶은데 빨 수가 없어서 욱하는 마음에 얘를 버릴까 하다가 너무 비싸서 다시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베개를 살 때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목을 받쳐주는 부분이 있냐 없냐예요. 사람 머리가 크든 작든 이 목 뒷부분이 이렇게 온폭 패여서 자는 동안 이 부분이 떠 있으면 두상 부분이 계속 머리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가 없거든요. 누워있을 때는 목의 빈 부분을 꽉 채워주고 두상 부분은 릴렉스를 해줄 수 있는 베개가 밤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죠. 포렌 경추 베개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눈으로 볼 때는 높이가 같은 베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중 밀도를 적용했어요. 이렇게 앞부분 목이 닿는 부분은 고밀도인 펌존이고요. 뒷부분 머리가 닿는 부분은 소프트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베개에 두 가지의 밀도를 적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중 밀도가 적용되면 그냥 똑바로 잘 때뿐만 아니라 옆으로 잘 때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목 부분과 머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받쳐줘서 닿는 순간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안쪽 소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불이나 베개 소재로 거위털이나 오리털 사용을 피하고 그 오리털이나 거위털과 성능은 비슷하되 친환경, 친동물성 소재를 사용해요. 이 포렌도 마찬가지인데요. 포렌에 들어간 내장재도 독일 신소재인 에코 플루피라는 수십만 개의 조밀한 섬유 조직으로 제작되어서 일반 소재 대비 볼륨감이 좋고 보건력도 월등합니다. 거위털 이불 잘못 세탁하면 세탁 이후에 푹 꺼지거나 털이 뭉치거나 하는 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에코 플루피는 세탁을 한 이후에 볼륨이 더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털 빠짐이 없습니다. 포렌 베개들의 외피 원단은 오염, 진드기에 강한 초고밀도 원단이에요. 포렌은 독일산 최고급 230T 초고밀도 조직이 외부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거기에 독일만의 실크 터치 기법을 적용해서 진짜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렌 베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통째로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건조하고 빨래하면 좋진 않겠지만 통째로 넣어서 빨고 건조할 수 있다는 거는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세탁 후에는 오히려 볼륨이 더 살아나는 신소재라서 이런 거 보면서 기술이 정말 계속 발전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요건 얼음 베개고요. 아까 제가 안고 있었던 것이 아이 베개인데요. 포렌에서 아이용 베개가 나와서 좋아요. 포렌은 내핀 에코플루피랑 외피 모두 유아 및 3세 이하 소아도 사용 가능한 안전성을 인증받아서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글로벌 인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린이 KC 인증까지 모두 받고 라돈 테스트까지 모두 합격 완료된 제품입니다. 사실 얼음보다도 아이들한테 좋은 베개가 필요해요. 아이들은 자면서 땀도 정말 많이 흘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경추가 물렁하고 약하잖아요. 아이들은 너무 딱딱한 물성의 베개를 베게 되면 경추 형태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혹시 아이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아이 베개부터 포렌으로 바꿔주세요. 똑바로 자는 애들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처럼 옆으로 베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베개입니다. 인위적으로 베개에 굴곡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높이가 균일해서 수면 시 움직임이 큰 아이들에게도 좋은 베개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 금속성 소재가 하나도 없는 것도 이 포렌 베개
생각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세심하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 제품을 받으셔도 화학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도 없어서 별도의 세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날부터 꿀잠 주무시는 겁니다. 폴앤은 판매되는 라인이 총 3개예요. 이렇게 키즈, 그리고 성인용 베개 오리지널, 그리고 코어 필로우가 있어요. 저처럼 다리 사이에 뭐 하나 끼우고 주무시는 분 있죠. 일반 저렴한 바디 필로우는 그냥 커버에다가 솜 넣어서 만들잖아요. 단일 밀도로 만들다 보니까 몸을 감싸서 지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폴앤은 바디 필로우도 펌존과 소프트존으로 만들어서 펌존에 몸을 밀착하고 소프트존으로 다리를 올려 사용하면 안정감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펌존을 넣고 무릎을 소프트존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지지력이 생겨서 안정된 편안함을 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잠이 그냥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코어 필로우의 크기인데요.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적정의 사이즈를 만들었습니다. 폴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유럽에서는 매년 15만 개씩 팔리는 베개이고요. 우리나라도 벌써 누적 30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이 목이 아프신 분들이나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많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폴앤은 글로벌 특급 호텔 400여 개에 납품되는 침구 브랜드이고요. 독일에서 완제품이 제작되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제품 퀄리티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이 남다른 제품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조금 저렴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마케팅 비용에 많이 돈을 쓰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마케팅보다도 제품 자체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